준수하잖아요. 네. 본인도 준수하잖아요. 아유, 아닙니다. 시완 씨 보고 많은 걸 느꼈고요. 네. 네. 진구 형이 태양의 후예 찍을 때 지음이었거든요. 온라인을 찍을 때. 그 태양의 후예가 방송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더 외모가 핀 것 같아요. 정말 태양처럼 네. 확 폈죠. 예. 네. 여러 가지 사정상 입금이 들어와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급하게 살을 빼고 외모를 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촬영 전에 시완 씨한테 술 많이 먹고 촬영 전날 야식을 먹어도 연기는 잘 되니까 형이 매일 밤에 놀아줄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좋은 거 가르치셨네요. 예예. 예, 예. 촬영 중간에 태양의 후예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. 그래서 야식은 시완 씨 혼자 먹었던 걸로. 박병훈 씨 함께 안 드셨습니까? 아 예, 함께 드셨죠. 저희 없어도 항상 드시고 계십니다. 좀 촬영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맥주보다는 소주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 얼굴에 좀 뭐가 나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소주를 마시면 이렇게 피부가 좀 더 이렇게 좀 탄력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중요한 신이 있을 때는 소주 위주로 좀 마셨습니다. 아 정말.